지금 24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계속해요. 공독하고요. 지금은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for their children, nor children put to death for their fathers. Each is to die for his own sin.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죽임으로 몰아넣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요. 또한 자식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그거는 아주 나쁜 짓이죠. 항상 부모님을 죽으나 사나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또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이지요.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Do not deprive the alien or the fatherless of justice, or take the cloak of the widow as a pledge. 과부의, 그 불쌍한 과부의 옷을 전당을 잡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고아나 그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그 정의롭게 하지 말,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고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어야 하네요.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e Lord your God redeemed you from there. That is why I command you to do this.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거의 45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객이나 자기네들이 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아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지언정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 자신의 그 옛날에도 아주 그런 불쌍한 위치였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의 그 종살이였었고 옛날에는 정말 우리들은 노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노비 제도가 모든 것이 해방이 되었지요. 그래서 노비라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상놈 집안이었었는데 그 어떻게 전답도 얻게 되고 해서 지금은 꽤 부자로 하는데 아주 졸부들이 그래서 졸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우리들은 항상 공의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When you are harvesting in your field and you overlook a sheaf, do not go back to get it. Leave it for the alien,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이삭 같은 거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밭에서 탈곡을 하고 그러면은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건 일부러라도 남겨두라고 잊어버려서 그래서 한 단이라도 놓고 왔다 그럴지라도 그걸 남겨두라고 그것을 또 그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에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When you beat the olives from your trees, do not go over the branches a second time. Leave what remains for the alien,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나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털었으면은 더 이상 다시 세컨 타임 두 번째 올라가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 한 번에 간거 그것으로 이제 족하고 그 다음 것은 고아나 과부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절, 22절이 마지막 절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 두 절을 하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21절 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When you harvest the grapes in your vineyard, do not go over the vines again. Leave what remains for the alien,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포도 역시도 이때에는 포도가 아주 주요 소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그리고 포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만은 이거는 그렇지만은 독주는 군자인 사람에게는 그거는 금해야 하는 것이지요. 포도주나 독주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때에는 생계수단이었던 그 포도 따고 나서도 다 따지 말고 한번 땄으면은 그 나머지 것은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That is why I command you to do this. 항상 우리는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여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는 그런 종의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고아 그리고 고아나 과부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려운 일을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